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43,444건으로 지난해 2월보다 37.7% 줄었습니다. 이는 직전 5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38% 감소한 것으로 지역별로 서울 거래량은 4,552건으로 작년 2월보다 74.3% 감소한 반면 지방은 14%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지하철 2호선 지하화는 사업의 경제성, 재원 문제로 당장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진, 성동, 송파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호선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이며 곧바로 지하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계약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철회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30일 이내 단축안만 남게 돼 개정 논의가 예정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지난달의 주택시장은 전월세 거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매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앞으로의 주택시장이 더욱더 긴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주택 보유자는 물론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부터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부동산 정책 이후 떠오르는 부동산 투자 종목인데요.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 아저씨 이성우입니다. 9.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정말 강력한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어떤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모된 정책이지만 어떤 그 신혼부부나 어떤 대출까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에도 대출이 안 돼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규제를 하면 할수록 다른 지역 반사 이익을 보는 투자 종목들이 있죠. 네. 예. 아파트나 어떤 주택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규제 쪽을 피하고 규제가 좀 덜한 지역이나 또는 덜한 투자 종목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주택 시장의 어떤 그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어떤 하방 압력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땅값은 여전하게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99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택 중에서도 빌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나 어떤 입지적인 장점이 좋은 쪽, 교통이 좋은 쪽 같은 경우는 금액적인 부분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파트가 하락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은 어떤 토지 쪽이나 어떤 토형주택의 빌라 쪽으로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2월 넷째 주에 서울이 0.09% 떨어졌고 지방 전체를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 0.09%가 하락이 됐죠. 하지만 떠오르는 지역들 어떤 개발 호재가 많거나 그리고 일자리가 많고 고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역들은 어떤
그 아파트 가격 하락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고 상승세가 되는 지역이 있죠. 바로 전남이나 광주,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제 지역에 묶였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묶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17주 연속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1일 날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죠.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부분은 뭐냐면 국토부에서 어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그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지역 인근 지역이나 그 자연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이수한 지역을 대표적인 지역을 뽑아서 전국에 3,309만 필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50만 필지를 선정을 해서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가격을 조사를 해서 공시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조세나 어떤 부동산의 보유세 그리고 어떤 부담금 그리고 그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산출이 되는 근거가 되는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게 되면 3,300만 이름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본 결과 2008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11년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유지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중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표적인 도시죠. 서울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13.87%, 그 다음이 광주 지역입니다. 10.71%. 그리고 9.74% 오른 제주 지역.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9.42%가 올랐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왜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어떤 개발 호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형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학군이 그만큼 우수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1월 달에 들어서 이런 전국적인 가격 이런 땅값을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떨어진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 동구와 군산시가 되겠죠.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이런 기업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GM이나 이런 대기업들 현대중공업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지역 자체에 침체되는 어떤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땅값 자체도 떨어지고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1월 달 상승률을 보게 되면 0.31% 상승이 됐습니다. 그중에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그리고 경남이나 울산 이런 지역들은 오르긴 올랐지만 미미하게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0.31% 상승이 됐습니다. 자, 계속적인 정부 규제가 계속되면 될수록 땅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만 주택가격의 안정, 그런 부분은 뭐냐면 어떤 주택 가격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규제가 펼쳐졌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땅값이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주택 매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올라갔을 때 이 땅 자체를 비싸게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분양가 자체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 매매 사업, 건설을 하는 이런 건축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을 선정해서 땅을 사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가로 수준으로 분양가를 맞춰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면 자기의 떨어지는 마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땅을 사서 건물 짓기에는 아무래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땅값이 계속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지역들은 어디냐? 어떤 그 국가에서 진정한 어떤 토지 계획에 의해서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토지에 관련된 보상을 받는 쪽에 있는 이 소유들은 좋은 반면에 이런 서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세금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지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고 나쁘고 어떤 명암이 대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라를 보게 되면 빌라도 역시 지금 아파트 가격은 좀 하락이 되는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서울 지역이나 또 역에서 가까운 교통이 좋은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가도 역시 지금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빌라는 비교적 적은 부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짧게 살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부동산 정책 이후 떠오르는 부동산 투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강의 내용 토대로 지금 만나보는 매물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성우 대표님의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성우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바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설릉역에서는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 된 본 매물은 방 두 개, 욕실과 거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 총 5층 중에 5층이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볼게요. 매매 금액은 약 3억 3천 5백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 5백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 중에서도 역삼동에 작년 이맘때쯤 지어진 물건 함께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입지와 전반적인 분석 한 번에 도와주실까요? 네, 이 물건 자체는 역삼동이죠. 역삼동에 그 지나가는 지하철은 뭐 2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 노선이 지나가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역 자체는 선릉역입니다. 선릉역 하게 되면 떠오르는 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삼성역 바로 전이 바로 선릉역이라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출퇴근역이 바로 삼성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전역이 선릉역이기 때문에 걸어서도 출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거리상으로는 좀 멀지만 또 젊은 인력들이 많은 쪽이 바로 이 강남에 있는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젊은 분들이 걸어서 운동 삼아서 걸어서도 출근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직주근접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이런 주택 밀집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호선 선릉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봉은사로와 테헤란로의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봉은사로의 수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테헤란로에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까지 품을 수 있는 임차 선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상업지구에 조성이 돼 있죠. 바로 이제 상록회관도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먹자골목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걸어서 한 3분 정도면 먹자골목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임차 선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먹을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근의 먹자골목에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역삼동 지역은 지금 많은 건물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곳이 많죠. 다세대를 다시 멸실시키고 새롭게 지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지가 많이 희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 지역을 보게 되면 계획도시죠. 근데 이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떤 지역 주택 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로 지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투자 쪽으로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아파트들이 그 강남 지역에 많이 있죠. 그러면 서민층에서 거주할 수 있는 쪽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쪽이 바로 다세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이 이 다세대 주택이 있는 희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봉은사로와 그다음에 테란로의 중간 사이인데 테란로에서 조금 가까운 쪽입니다. 상록회관 바로 뒤에 있는 그러한 매물이고요. 바로 옆에 보면 삼성역의 국제기로 복합지구를 볼 수가 있겠죠. 현대자동차 GBC가 이제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사가 가시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의 집가나 건물가도 약간 들썩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개별 호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국제기로 복합지구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대부분 이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 GBC 건립이 있죠.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는 그 사업과 그다음에 바로 옆에 봉은사로와 봉은사역과 삼성역 중간 사이 영동대로를 지하 6층까지 파서
이렇게 넓은 면적의 어떤 교통의 허브를 만든다는 게 이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업 역시 올해 안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바로 옆에 탄천변이 있습니다. 이 탄천변을 수변 공간을 더욱더 가꿔서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꾸민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건너편을 보게 되면 잠실운동장이 있죠. 이 잠실운동장도 이런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야구도 한강을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바꾸고, 그리고 마이스에 관련된 그러한 업무 시설을 또 높은 건물을 만들어서 마이스에 관련된 업무를 보게 되고, 그리고 공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까지 진행이 돼서 이 지역의 마이스 사업은 그야말로 베스트 마이스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스에 관련된 산업이 우리나라가 3위인데 1위까지 도약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게 가시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떤 지가나 건물가는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가까운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이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르네상스 호텔로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새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두 개 동의 높은 건물입니다. 35층 이상이 되는 그런 건물이 두 개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63빌딩의 1.5배 규모로 건물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대부분 77%가 업무시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다세대 시장에 어떤 직장인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 GBC를 보는데 바로 이제 이 탄천변입니다. 이게 탄천변인데 이쪽 공간을 또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 잠실운장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업무시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그런 사업도 진행이 되고요. 바로 옆에 코엑스도 컨벤션 기능을 더욱더 확충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GBC나 어떤 교통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수도권 GTX A 노선이 일산에서 삼성을 지나서 동탄까지 갈 수 있는 GTX A 노선과 C 노선, 송도에서 와서 마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C 노선, 그리고 그 신사 유례선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철도 자체가 6개 철도가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에 또 2호선, 9호선까지 있기 때문에 약 8개 철도가 있는 지역이고 버스도 98개 노선으로 늘리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근의 상업도 계속적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GBC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진행이 되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5위의 높이를 자랑하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축 건물이고 한계동에 16세대고요. 외관 대리석 마감을 해서 고급적으로 건물을 지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금액 자체가 지금 3억 3,500만 원입니다. 실제 실거주 면적이 12.8평이거든요. 굉장히 좀 넓은 면적인데 분양 면적이 아니라 실거주 면적입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3억 3,500만 원. 지금 현재 13평에 가까운 면적이 3억 중후반대까지 가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저렴한 금액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임차에 관련된 선호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인들 공실의 위험이 적은 지역에 이미 전세가 맞춰졌는데 3억 원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500에서 3억을 빼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에 투자할 수 있는 강남의 주요 지역의 물건입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3,500만 원에 투자를 해보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강남 지역 물건인 만큼 호재가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전략도 세워주시죠. 자, 이 다세대에 투자를 할 때 지금 다세대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 특정 지역은 올라간다라고 지금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이 바로 선릉역과 삼성역, 9호선이 있는 어떤 봉은사역 서로에 있는 그러한 역들 그리고 2호선 라인의 역들 그만큼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진짜 무수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인력이 많이 몰려드는 지역이고 그리고 연봉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연봉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2호선 설릉역 근처의 투룸으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대표님의 다음 매물도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성호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요. 광진구 자양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구의역에서는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0.0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2.9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화장실, 거실과 주방, 베란다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총 10층 중에 6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분석 도와드릴게요. 매매 금액은 약 2억 9,7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700만 원, 월세 시 1억 3,7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도 2호선을 따라서 만나볼게요. 2호선 구의역과는 1분 거리에 지어지는 초초 역세권 매물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의 오피스텔도 소개 들어볼게요. 네, 서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들이 있죠.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이 그만큼 집가나 아파트 가격이 매우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북쪽에 보게 되면 마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포, 용산, 성동구, 강변을 끼고 있는 이쪽 지역이 인기 지역이고 투자 우선순위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한강을 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이 되는 지역, 그리고 앞으로 한강변을 개발하는 곳에서 남은 곳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그리고 광진구의 구의역 인근의 개발 사업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미 용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발목이 잡힌 상태에 구의역 일대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고 달리는 그런 형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많은 그 어떤 투자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지만 대학교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세종대도 있고요. 건국대. 있고 건국대 하게 되면 그 옆에 건국대 입구역에 바로 상권이 몰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떠오르는 지역이고 예전부터도 상권으로서의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건대 입구에서 바로 전역이죠. 구의역에서 나와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로 하게 되면 60초죠. 죄송합니다. 네, 60초의 거리에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초역세권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들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좋은 곳은 뭐냐면 바로 인근에 구의자형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죠. 그만큼 이 구의자형 재정비 촉진지구를 통해서 인근의 어떤 개발 상황이 이제 앞으로 눈에 띄게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의자형 재정비 촉진지구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민선 7기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가 이뤄지는데 KT 관계자와 자문단이, 이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이 일주일에 두 번 국장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빨리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그 단계가 어떤 건축 심의가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가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나 또 지하안전평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 사업 시행인가인데, 지금 3월 달에 사업 시행인가를 이번 달에 맞추고 6월 달에 여기에 있는 KT와 그리고 다른 부속 건물들을 철거를 하는 게 6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바로 여기는 뭐 일반 그 주민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KT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을 보게 되면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죠. 일단 자양 1구역이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인데, 물건 자체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와 같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개발 호재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고, 여기에 어떤 부분이 들어오냐면 지금 광진구청이 이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청을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18층 이상의 높은 이런 업무 시설을 또 짓게 되고, 여기에 다양한 광진구 통합청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10개의 아파트와 그다음에 행복주택 그리고 업무 시설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어떤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지역이 있죠. 우편 편집국과 그다음에 군부대가 있는 이쪽 지역도
역시 높은 빌딩으로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업무시설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가까이 있는 쪽, 이쪽은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사업이 있죠. 바로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두개동에 40층 높이의 두개동에 이런 업무시설 목적의 건물이 들어오는데 어떤 터미널 기능도 하고 업무시설 기능도 하는 그러한 건물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의 주요 복합 개발 사업이 딱 세 개 있습니다. 바로 강변역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그 다음에 구의역의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의 행정숙박 업무 주거 복합단지 그리고 이 중공역의 의료행정 문화 복합단지 이 세 개의 어떤 개발 사업을 통해서 광진구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서울시에서 2030 생활권 계획에서 이미 발표가 됐죠. 전체 신규 상업용지 67만 3천 제곱미터 중에 가장 많이 배정을 받은 데가 광진구입니다. 5만 6천 제곱미터를 받았죠. 자, 그러면 역 주변으로 이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상업용지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구역 쪽으로 많이 상업용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은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거실, 주방,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급 인테리어로 시공을 하고 그리고 내장재 역시 좋은 제품을 쓰고 그리고 도어락도 얼굴 인식 도어락을 쓸 정도로 그만큼 건물의 제품을 좀 좋은 제품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자체가 지금 2억 9,700만 원입니다. 투룸입니다. 원룸이 아니고 1.5룸이 아니고 투룸인데 2억 9,700만 원에 한강변에 투자할 수 있고요. 전세가 2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2,700만 원이 되고요. 월세 투자 시에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 고려하시고 1억 3,7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네, 가격 체크하고 왔습니다. 올 여름쯤에 준공 예정이니까 선분양 물건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투자에 앞서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이쪽 지역은 그만큼 떠오르는 지역이죠. 하지만 강남권보다도 지가나 어떤 건물 매매가, 아파트 가격, 빌라 가격이 가까운 반면에 직주 근접이 되는 지역인 반면에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투자금이 작은 게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느 정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진행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매매가 자체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 맞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의 신축 오피스텔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매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요, 화단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성호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소액으로 서울 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이성호 대표님과는 인사를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성호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만나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개우입니다. 2호선 설릉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16.95제곱미터, 분양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욕실, 거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광진구 자양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우입니다. 2호선 구의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10.02제곱미터, 분양면적은 42.9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화장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베란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0층 중에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7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700만 원, 월세 시 1억 3,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성호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소액으로 서울 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협농림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2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매물에 대한 궁금증 생기시면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제이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지원 이사님과는 어디로 떠나볼지 지역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마용성 중에 마포구와 용산구입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재개발 인접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액으로 지금 틈새로 들어갈 수 있는 아현동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요. 용산구는 지금 계속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원효로 일가에 그리고 희소적인 평지 입지에 있는 오늘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마용성 중에 마포구와 용산구에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매물의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이지원 이사의 첫 번째 매물은요. 용산구 원효로 일가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남영역에서는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면적은 29.92제곱미터, 분양면적은 54.54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4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사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첫 번째 매물은 호재로 통하는 지역이죠. 용산구에서 원효로 일가 매물 가져오셨습니다. 정확한 입지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용산구는요, 용산민족공원 그리고 한남뉴타운 그리고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이렇게 아주 도시재생의 변화의 땅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작년에 그 통합개발에 대한 그 개발이 전면 취소되면서 상당히 뭐 사그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당히 지금 아주 조용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개드린 물건은요, 바로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선분양 물건입니다. 자,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강로부터 뭐 3가, 2가, 1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지형도를 갖고 있고요. 또 지가 상승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가에 지금 구역 지정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1가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가에서도 가장 희소한 평지 입지 오늘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물건은요. 자, 이렇게 위치를 보시면요.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북쪽으로는 서울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용산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국제업무지구와 그리고 와이밸리, 그리고 바로 그 위치에는 그 효창 재개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동쪽으로는 용산 그 민족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개발의 어떤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교통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1호선, 그래 경부선이라고 하죠. 1호선 남영역과는 도보 6분 거리, 그리고 효창공원역입니다. 경의중앙선과 6호선 더블역세권인 효창공원역과는 도보 8분 거리 위치에서 도보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4호선, 5호선, 6호선 이용이 상당히 편리한 다중입지입니다. 또 서울역과 용산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들어올 GTX와 신분당선 같은 광역교통망도 이용이 편리한 다중역세권의 입지를 갖고 있는 입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용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정확히 용산에 좀 지퍼를 드리면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의 중심이면서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교통이 너무 편리해서 상당히 살기 좋은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노후화된 주택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슬럼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용산의 어떤 지형을 보시면요. 거의 구릉에 가까운 지형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평지 입지가 희소한데요.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높아가는 지가에 전세 시세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약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큰 개발 호재를 갖고 있고 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좀 더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요. 바로 원유로 일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드리면요. 바로 평지 입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대로변과 이면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 원유로 일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빨리 개개발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슬럼화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입지 여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요. 바로 옆에 주상복합 단지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편한 세상과 새로 들어오는 효창 재개발의 롯데캐슬, 이렇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임장을 오시면 여기가 주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상복합과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것은 학원, 마트, 병원, 그리고 주변에 관공서, 경찰서, 문화센터, 그리고 도서관, 보건소 등 관공서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도 여러분께서 생활하기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용산 투자는요 상당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속 썩이지 않고 세입자를 계속 임대 사업을 아주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슬럼화되지 않고 평지면서 또한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한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평지이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 입지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용산 와이밸리, 그리고 국제업무단지, 그리고 바로 캠프킴 부지,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이렇게 통합개발에 모두 해당되는 이 개발 사업지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수혜를 아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노선을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곳 매물지가 용산의 재개발 지역의 직접적 수익집 수혜지라고 합니다. 그럼 개발 호재 통해 더욱더 자세한 분석 도와주실까요? 예, 용산 통합개발의 아주 핵심입니다.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을 둘 수 있겠습니다. 용산역 철도 차량업소를 지금 대규모 업무단지와 그리고 명품 수변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용산역세권 개발도 해당이 됩니다. 현재 이 용산역 주변으로 해서요, 많은 주상복합, 초고층 주상복합,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LG, LS타워처럼 이렇게 대기업 본사들로 속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 참사가 있었던 용산 4구역도요, 내년이면 43층에 5개 동의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개발이 유일하게 안 됐던 전면창 1구역도 모두 재개발이 이제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육석금 호텔도 들어오고 있고요. 살아서 지금 국제업무 지구의 개발권에 들어오는 그런 개발 사업들이 이제 인허가 단계를 거쳐서 2021년 정도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제 개발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은 많은 관심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위치한 용산전자상가의 Y밸리 사업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4개년 계획의 3대 도시 재생 사업 중에 하나로 용산전자상가의 사업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5G 드론, VR 등 4차 산업에 대한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현재 5개의 대학과 그리고 16개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를 연결하는 무빙워크까지 이렇게 보행로까지 개선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의 개발 사업들과 연계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교통부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이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1차적으로 신사역까지 2022년에 개통이 됩니다. 용산과 서울역을 지나는 신용산역, 신분당선은 2024년, 2025년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GTX A노선과 B노선 역시 서울역과 그리고 용산역을 각각 지나게 됩니다. 특히 A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B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바로 착공에 돌입합니다. 자, 여기와 연관해서 서울역 마스터 플랜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을 지하로 보도로 지하로 연결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에 지금 세워져 있고요. 지금 서울시는 모든 11개 노선, 서울역에 들어오는 11개 노선을 모두 지하화로 시켜서 환승의 시간을 2분 정도로 단축시키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에는 연트럴파크처럼 공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 상업시설들을 만들어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적으로 지금 용역에 들어간 상태고요. 내년이면 결론이 나와서 서울역의 전체적인 통합 마스터 플랜은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캠프캠 부지는요, 용산 그 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물건지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도 역시 지금 50층에 8개의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복합시설들 들어오면서 상업시설, 업무시설 들어옵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바로 옆에 위치한 용산 민족공원에 조성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자, 민족공원 한번 보시죠.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평택과 오산에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아주 구체적인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오겠죠. 자, 이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의 제1의 국가공원으로 탄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거대한 공원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될 예정이고요. 따라서 지역 가치도 상당히 높아지겠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소식 이외에도 좀 큼직한 개발 소식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런 곳에 올 하반기쯤 준공되는 물건 모습도 만나볼까요? 조금 일찍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9월에 준공 예정인 선분양 물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워낙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자, 5층 중에 4층 오늘 물건 소개드리고 1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용 면적 보시면요, 상당히 9평 정도로 해서 상당히 넓고요. 실사용 면적 15평으로 상당히 넉넉합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대지 면적이 지금 투룸인데 7.3평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재개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7.3평이라는 대지 지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룸 구조고요. 냉장고, 드럼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모두 풀옵션 갖춰져 있습니다. 대로변 인접 그리고 유일한 평지 입지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샘플하우스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옆 건물에 똑같은 우리 건축주분께서 지어놓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내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호재를 가득 품은 이곳에서 위치까지 대로변이라면 투자 금액 궁금해지는데 어떨까요? 네, 4억 3천만 원에 지금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 2억 6천만 원 정도 시세가 예상되고요. 따라서 실제 투자금 1억 7천만 원이면 여러분께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호선 남영역 그리고 경의중앙선 6호선 효창공인역 도보권은 모두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4호선, 5호선, 6호선 환승 이용 가능하시면서 용산과 서울역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그 개발 수를 아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조상복합, 아파트, 백화점 이렇게 생활 편의시설들과 정비가 잘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유일한 평지 입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보셨을 때도 임대사업 하시기에 상당히 편하고 실제 적으로 여러분께서 거주를 하셔도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 7.3평의 아주 넓은 대지 지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에서 이렇게 투룸은 보통 5평 정도인데 7.3평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큰 투자 수익 드릴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일가의 신축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이사님의 다음 매물도 개요부터 만나보실게요. 자, 부동산 매물진단 이지원 이사의 두 번째 매물입니다. 바로 마포구 아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2호선 아현역에서는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면적은 29.05제곱미터, 계약면적은 54.6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총 10층 중에 8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매매 금액은 약 3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3억 3,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바로 다다음 달에 마포구 아현동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자, 여기서 가까운 것 같아서 입지가 기대되는데 어떨까요? 네,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용산에서 바로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마포구 아현동입니다.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마포구의 바로 아현 뉴타운으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아현 뉴타운의 성공으로 북아현 뉴타운과 그리고 아현 1구역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까지 모두 지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상당히 지금 강북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아현 뉴타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지역은요, 준주거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로 우리가 그 마포구의 대장주 아파트라 불리는 마레프단지와 인접을 하고 있어서 동반시세 상승이 가능한 입지다.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교통 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 환경 너무 좋죠. 지금 2호선 아현역과는 도보 1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상당히 입지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5호선 애우개역과는 또 도보 7분 거리로 해서 2호선, 5호선 도보권 모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환승 한번 하시면 공덕역에서 6호선과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상암 DMC와 공항 이동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상당히 다중역세권 갖고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아주 재밌는 게 우리가 정말 그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북의 대표적인 모든 업무단지와의 직주근접입니다. 지금 광화문, 시청, 종로, 그리고 용산, 공덕, 여의도까지 그리고 상암 DMC도 있죠. 이렇게 모두 직주근접이 가능해서 10분대로 출퇴근 모두 가능한 아주 대단한 입지입니다. 또한 그 홍대 상권, 이대 상권, 합정 상권과 바로 있기 때문에 이런 종사자들의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마포구 아현동 하면요, 바로 이 그 대학가 수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연대, 이대, 추계예술대, 그리고 서강대, 홍대처럼 이렇게 서울의 대표적인 8개 대학이 모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학생과 교직원 수요만 해도 13만 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것이 대학생들이 취업을 해도 이것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 하시기에 아주 편한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그 역시나 사방팔방이 다 재개발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주택이 노후화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물건지 주변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지금 사업들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본 물건처럼 이렇게 신축이 들어올 입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아주 좋은 것이 이 신축이 앞으로 나오더라도 재개발로 인한 집값 상승을 위해서 본 물건지처럼 이렇게 저렴한 분양가로는 앞으로 만나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이 계속 재개발로 인해서 전세가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가 계속 상승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이런 단기 임차 수요, 단기 시세 차이까지도 여러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북 최대 대장주 지금 마레포와 바로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텐데요. 마레프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비해서 지금 30평대가 오히려 14억으로 시세가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탄탄한 주변 입지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과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바로 입지를 공유하고 있는 본 물건지 역시 마레프의 상승과 더불어서 동반 시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드릴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아현역 1분 거리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발 호재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뭐니 해도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입니다. 아현 1구역과 그리고 북아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발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북아현 2구역과 3구역, 그리고 바로 아현 1구역의 재개발이 재개입니다. 아현 1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해제가 됐다가 작년에 주민 동의로 인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구역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북아현 2구역과 3구역은요, 사업 시행 인가를 이미 받아 있는 상태고요. 이미 이곳의 프리미엄이 6억 이상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북아현 2구역, 3구역, 1구역까지 모두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 일대가 바로 물건지 주변 일대가 2만 세대가 넘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또 상권의 형성과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아현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현역 주변에 있는 이 준주거 지역, 이 상권에 상당히 지금 개발이 되면서 이 일대의 수혜까지도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마포구 하면요, 지금 4대 성장 계획으로 상당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속해 있는 이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이대역 바로 옆에 있는 아현역이죠. 신촌 홍대 한강의 문화관광 클러스터 사업의 어떤 대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촌 이대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일대 신촌역과 이대역 주변에 많은 상권, 학군의 주요 학원 상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강북의 중심 상권으로 더욱더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또 일환으로 지금 이대거리에 널어서 있는 그 노점상들이 상당히 빨리 지금 노점상들이 청년 상업과 함께 공동 임대 상업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이 일대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졌고요. 또한 많은 그 신촌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으면서 도시재생 사업의 한 성공 사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촌 역시 그 서울 2030 플랜에 서울 창업의 허브로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촌에는 앞으로 스타트업, 청년 스타트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이 지역 일대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주 인구 증가로 인해서 많은 시세 상승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준공이 두 달 남았으니까 마무리 단계쯤일 것 같은데 물건 특징 살펴주시죠. 네, 지금 샘플하우스는 모두 완비가 되어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5월 준공 예정입니다. 10층 중에 오늘 8층 소개를 드리고요. 총 47세 주상 복합 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방 두 개의 면적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모든 그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대로변 2면 준주거 지역 그리고 위치를 하고 있어서 건물 가치 상당히 높습니다. 내부 모습도 상당히 지금 샘플하우스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투자 금액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마포구 아현동에 지금 이 정도로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3억 6,500만 원 분양가고요. 전세가 3억 3,500만 원 가능하셔서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아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이지원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공동구매 계약을 주제로 세미나와 1대1 상담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지원 이사님의 매물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